일부 남쪽 지방은 벌써 벚꽃이 만개했는데요. 오늘 서울에서도 벚꽃 공식 개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작년보다는 열흘가량 일찍 피었고 평년보다는 무려 2주나 빠른 개화 소식입니다. 다음 주 주말쯤이면 서울에서도 만개한 벚꽃 볼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남아있던 옅은 황사도 내일은 차츰 물러나겠습니다. 오후에 중부와 서쪽 지방부터 대기질 차츰 나아지겠습니다. 오늘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조금 내릴 텐데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. 일부 동해안 지역만 내일도 가끔씩 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동해안 외에는 하늘도 차츰 맑아지겠고요.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 낮 기온이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쌀쌀하겠고요.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